장르 불문 재미보장 한국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김신의 김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멜로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2006년작인 열리지 그리고 2021년작인 장르만 로맨스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영화에서 사실상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로입니다. 멜로 영화가 왜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멜로 영화라는 것이 점점점 사라지면, 사실 이제 멜로를 다루고자 할 때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어떤 만남과 로맨스까지 좀 뭐랄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TV 드라마와 OTT 시리즈로 멜로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멜로라는 장르는 극장용 장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TV의 장르로 완벽하게 사실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요즘 일본에서도 멜로 영화가 많이 안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유는 비슷합니다. 이제 더 이상 10대와 20대들이 연애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뭐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점점점 사실 이제는 이제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취업도 너무 어렵고 물가 너무 오르고 이제 주거 비용도 지나치게 올라서 더 이상 연애를 할 만한 여유가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밀레니얼과 젠지 세대를 합쳐서 MZ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MZ 세대들이 연애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투자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연애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정말 분명하게 그 전 세대보다도 연애를 덜하는 그런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뭐 신문에서 여러 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멜로 장르가 점점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에서 사라지는 이유 중 하나도 그것일 수 있어요. 한국 영화의 사실 반세기, 1950년대 이후에 이제 어쨌든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졌던 한국 영화의 과거 한국 영화들의 가장 중요한 장르는 멜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드는데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르이기 때문이죠. 근데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멜로 영화들은요, 대개 어떻게 보면요, 약간 가장 유명했던 장르는 호스티스 장르였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다가 성산업이나 유흥산업에 종사를 하다가 남성들을 만나지만 그들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그런 약간 비극적인 여성 주인공들을 그린 멜로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부터 이 한국 멜로 장르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90년대 이후 한국 멜로 장르 영화들의 대표작들은 일본 영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90년대 한국에서 가장 크게 히트를 한 일본 영화는 아무래도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일본 멜로 영화 장르의 어떤 그 당대 어떤 트렌드를 한국 영화가 아주 절묘하게 이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뭐 액션 장르와 스릴러 영화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만들기 전에 사실은 한 10년 정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멜로 영화와 멜로 드라마들이 만들어졌고 이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영화가 사실은 두 영화 개봉한 시차가 굉장히 큽니다. 열리지는 2006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장르만 로맨스는 2021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그 거의 2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영화를 동시에 보시는 게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대도 많이 변했고 완성도도 많이 변했고 배우들의 연기 톤도 변했고 정말 모든 것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깊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셀렉션이기 때문인데요. 자, 열리지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가을 동화라든지 겨울 소나타 같은 그 시한부 인생을 다루는 너무 절절하고 이제 복고적이고 해고적인 이제 멜로 장르가 한국에서 폭발을 한 시기였는데요. 2006년쯤이 되면 사람들이 좀 지겨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시한부 인생이 나오는 이제 이런 멜로 영화는
너무 옛날스럽다, 예스럽다, 이제 좀 그만 만들 때도 되지 않았나라든 아주 그 시한부 멜로 장르의 끝물이 이렇게 되었던 2006년도에 거의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그런 고전적인 컨셉의 멜로 영화가 바로 최지우 그리고 조한선 배우 주연의 열리시입니다.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이전 한국 멜로 드라마와 영화들이 주인공 두 명 중 한 명을 뭐 기억상실증이 있다거나 뭐 혹은 뭐 치매에 걸렸다거나 혹은 정말 암이라든지 백혈병 같은 어떤 불치병을 가진 시한부 인생으로 그렸다면, 이 열리지라는 영화는 처음에는 여자 주인공이 시한부 인생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는 굉장히 뭐 바람둥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 여성 시한부 인생인 여성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도 사실은 시한부였어요. 자신의 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두 남녀가 뭐 사랑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어떤 격정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반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2000년대 중반쯤에 이미 이제 한국 관객들도 이제 멜로 영화에 질려가기 시작할 때 조금 더 양념을 더 쳐보자 라는 어떤 컨셉으로 제작이 된 영화예요. 그래서 아니 한 명이 시한부인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두 명 다 시한부라면 관객들이 얼마나 많이 울까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약간 기획된 그런 기획 멜로 영화이기도 합니다. 최지우라는 배우의 어떻게 보면 이 겨울 연가로 쌓았던 이 이미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열리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드라마들을 즐겨보셨던 어떤 세대의 시청자분들이라면 그 당시에 그랬지, 우리가 그 한국 멜로 드라마의 고전적인 즐거움을 이렇게 TV 드라마로 즐기면서 우리가 한류를 처음으로 경험했지라는 약간 회고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 중에서 좀 더 방점을 찍고 싶은 영화는 2021년도 작품인 장르만 로맨스입니다. 근데 이 장르만 로맨스는 되게 재밌는 영화입니다. 이 제목부터 장르만 로맨스다라고 아예 밝히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르는 로맨스지만 여러분이 보시게 될 영화는 굉장히 많은 결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라는 것을 아예 제목에서부터 선포를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사실 한국에서 개봉한 많은 이제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 영화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최신작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멜로 드라마, 멜로 영화의 트렌드를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크게 깊이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겁니다. 영화는 사실 하나의 결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요. 이 주인공은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가장 훌륭한 남성 배우로 할 수 있는 류승룡 씨가 주인공입니다. 아마도 이제 일본 관객 여러분께서는 이제 류승룡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뭐 송강호, 이병헌 알겠지만 류승룡이 도대체 누군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류승룡이라는 배우는 어떻게 보면 외모만 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뚝뚝한 어떤 그냥 사회파 드라마에 어울릴 것 같은 외모를 하고 있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는 정말로 코미디 감각이 정말 기가 막힌 배우입니다. 그 류승룡이라는 배우의 장점, 코미디적인 감각이 가장 크게 잘 드러난 영화가 바로 이 장르만 로맨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장르만 로맨스에서 류승룡 씨는 제 뭐 약간 전성기가 지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제 전성기가 지났기 때문에 치고 올라오는 이제 젊은 작가들이 사실은 이제 그의 명성을 이제 위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이혼도 했어요. 그래서 전처도 있고 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나도 이제 베스트셀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가운데 이 전처와 연애하고 있는 또 다른 남자와 그리고 이 류승룡이 연기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를 좋아하는 게이 작가와 그리고 그를 좋아하는 또 다른 게이, 이런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줄거리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장르적인 재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그런 캐릭터성으로 승부하는 그런 굉장히 2020년대적인 새로운 한국 멜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점은요, 이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 조은지라는 여배우입니다. 이 조은지라는 배우는 사실 이제 90년대 이미 데뷔 모델 출신이에요. 모델 출신으로 데뷔를 해서 수많은 한국 영화에서 주연급은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계속해서 해온 배우예요. 그런데 남자 배우들은요, 40대가 넘어가도
계속해서 역할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역할뿐만 아니라 40대, 50대가 되더라도 뭐 범죄자 역할, 경찰 역할, 정치인 역할이라든지 정말 남성 배우들이 연기할 수 있는 풀은 오히려 20대 그 뭐 잘생긴 얼굴을 젊은 얼굴을 가졌던 시절보다 더 이렇게 역할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작품의 세계도 풍성해지고 어떻게 보면 연기력도 점점 좀 풍성해지고 팬층도 두터워집니다. 문제는 어디서나 여성 배우들이죠. 여성 배우들은요, 20대의 전성기를 누렸다가 30대가 지나고 나면 40대부터 어쩔 도리 없이 이렇게 경력의 하강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일본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계는 여성 캐릭터들을요, 이상하게 그냥 로맨스의 어떤 상대라든지 남성 주인공의 어떤 상대 역할로서 활용을 하지, 여성 캐릭터들을 뭐 경찰이라든지 뭐 혹은 연쇄살인마라든지 혹은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나이가 늙어갈수록 더 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여성 배우들에게 잘 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사실 2020년대부터 그런 경향이 한국에서도 살짝 변해가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도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어떤 페미니즘 운동들이 벌어지면서 아니 여성 배우들도 충분히 많은 캐릭터들을 소화할 수 있는데 왜 여성 배우들을 이런 한정된 카테고리 안에서 제한하느냐는 그런 약간 이제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나 젊은 여성 관객들이 아 우리도 우리와 함께 늙어가는 여성 배우들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맡는 이런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요구들도 점점 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변해가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변해가면 사실은 이제 영화계도 그에 맞춰서 사실 트렌드를 조정을 해야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배우들이 40대가 넘어가면 맡을 역할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 이제 여성 배우가 요즘 좀 달라졌지만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40대가 되면 여성 배우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누군가의 엄마 역할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한정된 어떤 그 여성 배우의 역할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성 배우들이 어느 순간 메가폰을 좀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은지 배우도 이미 이 장르만 로맨스를 만들기 이전에 여러 단편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만들면서 배우 겸 감독으로서 자신의 자질을 계속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왔는데요. 이 장르만 로맨스는 이 조은지 배우가 만든 첫 번째 데뷔 장편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제 조은지라는 여성 배우가 감독으로 데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배우를 하던 사람들이 감독 데뷔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영화적인 퀄리티를 뽑아내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성 배우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우리 한국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도 여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은지 배우는 이 장르만 로맨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 여성 감독이 로맨스 이미 이제 한국에서 트렌드가 지난 로맨스 장르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장르 멜로 장르를 여성의 입장에서 좀 더 섬세한 방식으로 다시 풀어나가면 얼마나 재미있는 새로운 멜로 영화가 탄생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사실상 굉장히 멋지게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 이 영화의 참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사실 한국에서 LGBTQ 그러니까 성소수자 게이나 레즈비언 캐릭터들이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남성 감독들은 그런 약간 젠더적인 다양함 같은 거를 캐릭터에 심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조은지 감독은 아무래도 배우 출신이고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정말 뭐 게이 캐릭터 두 명을 그 이전에 한국 영화에서는 그런 게이 캐릭터를 굉장히 희화화해서 그리기 마련이었는데요. 정말로 인간적인 조형 캐릭터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장점도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영화 열리지와 장르한 로맨스를 보시면서 아, 야 지난 20년간 한국 멜로 영화가 이렇게 빠르게 다르게 변했구나라는 거를 두 편을 연속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든 한국 영화 극장 김신혜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